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초한 모습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얘기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인생 선배 되시고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저희 선배 되셔서 저 할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한데 로마서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복음 중에 복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복음서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복음이 선포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좋은 굿뉴스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의 불과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행전이 시작된 다음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중에 말씀, 다이아몬드, 로마서, justification, 칭의하고 칭의를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sanctification, 어떻게 거룩해 해서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선택, 천국에 이르는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기록되어진 로마서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2장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2장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종교적으로 고만해져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한 것이 전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광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표준대로 율법대로 심판하고 율법을 받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도 양심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6절에서부터 16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17절에서 29절 말씀은 종교적으로 스스로 의롭다는 표본인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얼마나 원수로 표현될 것을 지목하고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형식적 율법주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걸 갖고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 형식적 도덕주의는 안 된다는 말씀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서는 신학적인 주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우리 인간이 이 말씀 기록되지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나 집사나 목사나 다 성도인데 이 성도가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세례 선택에 이르는 sanctification 해야 되는 모든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고 세상하고 너무 이렇게 혼탁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되지 말씀에 창세기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한 것을 말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역사로만 기획하고 우리 인간들의 이 지성으로만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인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살고 먹고 즐기고 그런 욕심의 노예가 됐을 때 그들을 모두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물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날 때마다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록되어진 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인식하고 따르게 하는 지적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 사건은 미래의 종말에 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 포함입니다. 다가올 생명과 지옥의 심판을 미리 확증하신 것이고 그 확증하신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공로 생명의 길로 들어선 자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심판이 그때도 주어질 것이고 멸망에 들어선 자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말씀이 우리 신학 주제로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영적 교훈이 이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고 과연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한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무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보면서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과 천국 연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그 증거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열람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표시하면서 인도하시면서 의에 이르는 길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공정한 심판은 십자가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되는 아름다운 길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는 핑계치 못할 죄인인 것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면서 그 판단한 것이 나에게 첫 번째 그 정죄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이 말씀 중에 바울은 스스로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특별히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런 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판단에서 예외가 no exception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 장로, 집사, 일반 성도 모든 성도가 거기에 관련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성경이 그를 정확하게 증명하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는 심판대에 서야 되는 그런 위치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은혜는 grace,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에 한 대가로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환경, 환란, 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이아몬드 로마서를 통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시험과 곤고, 환란을 허락하신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은총을 먼저 받은 만큼 그만큼 책임이 더 큰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적용이, 어플리케이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환난과 곤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인 만큼 오히려 더 큰 징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뒤돌아보니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130년이 수고하고 수고한 것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백이 똑같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헬라인도 마찬가지로 죄악에 대한 응보가 환난과 곤고가 있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 죄악을 심판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환난과 곤고가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서 용서나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동등한 자격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심판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대가는 상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인도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영혼의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똑같은 조건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게 됨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이나 혈통이나 육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급 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란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특별히 9장 24절에 부르시면은 차별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고 10장 12절 로마서 말씀은 차별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심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적 혈통으로 육체적으로 플래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선택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민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지만은 그건 세상에서 보는 문면이고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치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방인들을 무시한 유대인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지금 믿고 앞으로 믿을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며 제 눈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보이는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대인과 같이 형식적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선택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회개치 않는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범하는 그런 법이 율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율법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고 이사야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처럼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율법을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저 역시 그 길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을 제 자신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지 육적으로 할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유대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손수 실천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는 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아야 되고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가 더 모르는 게 많은가를 저는 또 미국 생활을 해보면서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많은 나라가 이 미국이라를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도 옛날엔 그냥 지나갔던 게 지금 이 시간에 보는 순간에도 한 문장 문장 하나가 미닝이 그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지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곤면 받기를 새해 또 이 말씀을 순종해서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세상에는 악인에게도 임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교인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선택에 이르는 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순종함에 나타남으로 우리는 선택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는 삼위의 하나님, 우리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막 뜰 밖에 있는 것하고 성소까지만 교회 뜰만 밟으면 안 되죠. 우리는 십계명이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서는 갈릴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교회를 말씀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교회의 뜰만 받고 가는가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방주 역할을 하려면은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전당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부분들이 지금 이 세상들이 교회가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나 자신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 자신이 오늘 또 유대인 위치에 있지 않나. 율법은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이는 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 법은 도저히 질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언약 백성은 그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순 거울 역할을 몽학 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한 길 저와 여러분들 언약 백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는 성령의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율법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건지 저와 여러분들 언약 백성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천국에서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부분인 것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나오는 모든 서신서 13권의 서신서도 결국은 로마서가 첫 번째 나오는 서신서인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선교사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면하는 말씀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게 되면 선택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말씀에 유대인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한 말씀입니다. 왜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네 그룹, 다섯 그룹이 있게 됩니다. 1년 4절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코셔가 있습니다. K-O-S-H-E-R. 코셔는 개런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개런티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삶에서 개런티를 합니다. 음식에서 개런티합니다. 지식에서도 개런티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면 그 사람들은 생명을 놓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증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코셔가 저는 뉴욕에서 있으면서 코셔 프로덕트 하면 개런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셔 딜도 알고 코셔 프로덕트를 한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일도 정확하게 하고 말씀도 인생을 걸고 삶에서도 생명을 거기다 뜯어바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고 장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유태인들이 있고 그냥 모자만 쓰는 또 유태인이 있고 표시 없는 유태인이 있고 거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웨이인가 거기를 가게 되면은 완전히 코셔 주이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강하게 1년 내내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백성들이 시시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교회론이 빈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원론으로 가게 돼가지고 지금 전부 비즈니스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에 혼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스티브 린턴 패밀리는 지금도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5대째. 그런데 이북에다도 결핵 아직도 엄청나게 보내는 그 린턴 패밀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름다운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인들이 한다고 해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지금도 한국에 있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오늘도 율법과 유대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순수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미국 사람들이 남을 도와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남에게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원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악인에게는 징벌을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스스로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 우리는 해방되고 생명의 굴, 생명나무 쪽으로 아름다운 벌길이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 일일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추한 모습은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들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지는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인치셨으니 앞날의 모든 시간들 일일이 가셔봐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건강할 때 주님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야감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